그래서 이제 이 묵자 유가 사상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온 역사. 그게 이제 뭐 또한 조선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의 묵가 집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좀 파격적인 당시에 양주와 그 내 몸의 털럭 하나를 따끔하고 뽑아서 세상이 다스려진다면은 뽑겠는가? 그랬더니 나는 안 뽑는다라고 말했던 그 위아주의 나를 위하는 위아주의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양주 도가 인물이죠. 양주와 이 묵적 묵자의 무리가 천하를 지배한다. 천하를 휩쓴다라고 맹자가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맹자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전국시대 초기에 이 묵가 집단의 위세라는 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니까 천하에 고통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인민들이 다 그렇죠. 다 호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 전쟁의 시대가 벌어지게 된 거는 바로 저 위정자, 저 가진자들이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다 보니 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어려워진다. 이제 그게 당시에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탕을 맛있다고 계속 빨아먹으면서 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정도로 한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지만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한나라 시대에 들어서면 황노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통치술로서의 그 도가와 법가의 이제 혼합체라고 할까요? 그리고 도가와 법가의 혼합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형식은 유교적인 유가적인 이런 명분론을 또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도법이 혼합된 체제로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왕 뭐 또 왕도 정치 이제 이러한 사상을 이제 한나라 때 오경 박사 이런 게 이제 정비가 되고 가면서 확실히 이제 독존 유술 파출 백가 들어보셨어요? 유학의 학술을 독존 홀로만을 홀로 높이고 파출 파는 이제 떨쳐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쫓아낸다. 예, 떨쳐서 쫓아낸다. 백가를.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유가를 제외한 제자 백가들을 다 내쳐버리는 이러한 동중서의 어떤 통치, 동중서의 이제 건의에 의해서 그 한 무제가 그렇게 한 사군 설치한 거 하고 이제 한반도에 쳐들어온 걸로 또 우리 역사에는 또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지만 중국에서는 또 위대한 임금이었거든요. 한무제. 이제 그 시대에 파출 백가하고 독존 유술함으로써 유교적 통치 질서라는 것을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강오륜 뭐 이런 것이 다 그때 이제 확립이 된 거죠. 이제 이러한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동아시아라고 한 거는 제왕의 통치술로서 유교만한 것이 이제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민들을 우리가 대놓고 수탈하겠다 이러면 어느 인민이 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진 임금이고 우리는 현명한 재상을 두고 백성들을 어버이처럼 아끼고 그렇게 한다. 이걸 이제 내 걸어야지만 유교 사상을 내 걸어야지만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실제로 했느냐? 또 그건 다른 문제죠. 예, 실제로 유교 사상이 실현됐었던 시대가 있었냐? 이런 논쟁이 중국에는 아주 오랫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제 신중국 정권을 수립한 이래로 학자들이 많이 이제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대충 송나라 남송 시기에는 국력은 쇠퇴했지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유교의 본령에 가장 가까이 갔었던 왕조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송, 북송까지 포함해서 송나라 시대를 이제 재조명하려는 이러한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도 송나라, 한국이 이제 송나라적인 흐름이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명을 뭐 형님의 나라로 삼기는 했지만 이제 역시 조선이었겠죠.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송명지간의 성리학과 그 사상의 바탕면에서는 같았기 때문에 계승의 맥락에서는 명나라, 송나라, 그 명나라 이전 그 송나라 때 성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확립이 만들어졌고 이제 만들어진 거, 그러한 것으로 따지면은 이제 송나라니까 그것을 이어받았으니까 조선 시대가 이제 모델로 삼았던 것이 이제 뭐 송나라, 명나라 그 시기였겠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청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마주할래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완전히 그 중화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청은 이제 우리도 사실은 오랑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말 하면 다 잡혀가 사문난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왜 오랑캐냐? 우리는 중화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륙에는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했기 때문에 이제 중화가 없고 그 중화의 도통이 조선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소중화다. 조선은 이제 대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니까 소자를 붙여서 그게 실제로 당시에 이데올로기였어요. 예. 그래서 송시열 때 예,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선이 중화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 부정을 하거나 반론을 펴거나 이러면은 몰아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이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한테 우리가 뭐 알다시피 두 번이나 아무튼 뭐 크게 당하지 않습니까? 임금까지 뭐 끌려갔다 끌려오고 뭐 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이제 근세를 향해서 동아시아의 운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갔지만은. 어쨌든 그 유교적 이 질서와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좀 아까도 한 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게 실학파들이 그러면 묵자를 많이 계승한 거 아니냐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묵가의 학문이다 이렇게 하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을 만큼 간이 큰 학자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요즘 저기 종북 좌파로 몰릴까봐 인민 이런 말도 못 쓰잖아요. 인민 그게 전통적인 말인데 워낙에 그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예, 그 인과 민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인민 대신 예, 그러니까 그 자 그 얘기는 또 다른 이 그 빠져 들어가면 또 네 자 그래서 의식주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자 지금 여기서 지금의 4번 82쪽에 보시면 지금의 군주가 의복 만드는 경우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말하자면 그 제왕들 제후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겨울에는 가볍고 따뜻하고 여름에는 가볍고 시원하다 이미 모두 갖춰져 있다. 반드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민이 입고 먹을 의식 재료까지 사납게 빼앗아서 금실로 수놓은 아롱무늬 고운 비단 옷을 만들고 금부치를 녹여서 허리띠 고리를 만들며 주옥을 가지고 폐물을 만든다. 예, 아마 지금 이 문장이요 묵자에서 제일 어려운 글자들이 있는 문장일 거예요. 그만큼 묵자는 쉬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글자 기본적인 글자만 알면 읽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굉장히 가장 좋은 고대 문헌 하면은 묵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낯선 거죠. 낯선 사물들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온갖 장신구 폐물 주옥 또 여공은 아롱무늬 옷감을 짜내고 남공은 조각 장식물을 만들어서 군주 자신을 위한 쓸거리로 삼는다. 이는 더 따뜻하게 할 실속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재물을 탕진하고 힘을 다해서 모조리 소용이 없는 것으로 돌리게 된다.
자, 이를 가지고 본다면 의복을 만드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은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자랑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군주가 진실로 천하가 다스려지기 원하고 어지러워지기를 싫어한다면 바로 의복 만들기를 절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옛날 아직 인민이 음식을 만들 줄 모르던 시절에는 풀이나 나무 열매를 먹고 흩어져서 살았다. 그러므로 성인이 나서서 남자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이로써 민의 먹을거리를 삼도록 했다. 그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력을 늘리고 허기를 채우며 몸을 튼튼히 하고 배가 견뎌낼 정도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재물 씀씀이가 절약되고 그 자신을 부양함이 검소하다면 인민은 부유해지고 나라는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금죽불연이라. 금죽불연이라는 말 요 네 글자가 아주 그 상징적으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묵자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성왕의 시절과 오늘날 이 말하자면 이제 그때는 성왕의 시절이기도 하고 선왕 앞선 시대 선왕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후왕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소, 양, 개, 돼지, 찌고 구워낸 물고기, 자라 등 가지가지 맛난 음식을 만든다. 이 자라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그 예 뭐 음식 상에서 조금 이제 잔치상 같은 상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큰 나라는 100그릇이나 음식을 포개고 작은 나라도 10그릇을 포갠다. 그러니까 상만 가지고는 요리의 가짓수를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 이렇게 포갠다는 말이 실제 이게 상당히 예법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요리 가짓수를 아주 풍성하게 많이 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서 갖고 오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포갠 거예요. 음식들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눈앞에 사방 한 길 높이로 가득 차린다는 거죠. 눈은 두루 다 볼 수 없고 손은 두루 다 잡을 수 없으며 입은 두루 다 맛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징에서도 예전에 한 수교 되자마자 한 90년대 초반에 그 베이징에 유학하고 했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상이 그게 만원 전석인가요? 무슨 전석이라고 부르나요? 그 요리를 먹는데 당시에도 50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한 상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못 먹죠. 대부분 못 먹는데 그 당시에 뭐 당 간부들이라고 그럴까? 또는 이 고위층 뭐 무슨 접대하고 또는 연줄이 있어서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 뭐 갔다 와서 얘기들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서부터. 그건 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위세를 이제 드러내 보이기 위한 상 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하니 남는 음식이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쉰다. 예. 이게 동즉 동빙하고 하즉 애의라 이 말이 이제 제가 상당히 인상 깊어서 거기다가 음을 달아놨어요. 예, 보이시죠? 83쪽에 예. 여름에는 쉬는 거예요. 겨울에는 얼고 예. 그러니까 군주가 먹는 음식이 이와 같다. 그렇죠? 그러므로 좌우 측근들도 이걸 본뜬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하급 간부들까지도 자기가 집에 오거나 따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줄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간부들. 그러니까 이런 까닭으로 부귀한 자는 사치하고 고아나 과부 호라비는 춥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나오는 거죠. 이게 굶주릴 뇌자거든요. 시로 부귀자는 사치하고 그렇죠? 고가자는 동네라. 이 말도 아주 명구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지러움이 없기를 원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다. 군주가 진실로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그 어지러움을 싫어한다면 바로 먹거나 마시는 요리를 절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묵자에는 물론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라 행도 나와요. 행 옛날에 사람들이 진흙탕 속에서 늪 속에서 호적거려서 교통 왕래를 못할 때 성왕이 나타나서 배를 만드는 법을 뭐 가르치고 해가지고 배를 해서 사람들이 운송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요즘의 군주들은 이 배로 끝나지 않고 이 배를 얼마나 이 사치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 돈을 들이고 남자 여자들을 동원해서 그걸 꾸미도록 만드는지 백성들이 다 등골이 휘고 할 지경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주 행까지 단일 행자 그렇게 네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유가적인 문화주의랄까 문화융성이라든가 이제 문화융성 이런 말 누가 썼죠? 제가 왜 입에 그게 그 전 이전 정권의 융성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말 그거 자체로 놓으면 굉장히 유가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거 이전 정권에서 문화융성도 하나의 그게 맥락이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뭘 하기 위해서 붙인 말인 거고 유가적인 문화융성이라고 해놓고 본다면 문화융성이라는 게 묵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평등한 사회에서 다 같이 위나 아래나 노력해서 문화융성이 아니고 아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밑에 그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 그 또 그 사람들을 또 말하자면 수탈을 해서 문화적으로 화려해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장치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제 이거거든요. 묵가의 사상이 이제 그것이 오늘날의 평등한 그 사회 이념, 사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제 묵가의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더 이해가 많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한 사회를 이제 인류가 상당히 오랜만에 그것도 구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평화 상태가 유지되는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도 드물었대요. 인류 역사에서. 예. 근데 이제 작은 전쟁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그러한 그 전쟁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 이런 경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뭐 시리아 뿐만 아니고 여러 그 국소 그러한 전쟁 전투를 통해서 또 테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인류가 평화기를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많은 방면에서 들려오는 지금 그 위험 신호들 이제 여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역시 그 의식주 행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조건에 그 충실할 때 그리고 그것 앞에서 상당히 이제 그 입는 거 뭐 사치하고 먹는 거 사치하고 이제 그것만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높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곧 그러니까 옷가지가 많고 그 옷가지가 이제 없고 서로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돌려 입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상당히 그 창피하고 이제 이런 것처럼 젊은이들은 또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옷 굉장히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인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의식주 가운데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건 옷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뭐 중국에서도 또 몇 년 있었고 홍콩에 가서도 또 한 1년 있어봤고 이제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이 제일로 멋쟁이. 예. 멋쟁이 이게 좋은 말로 멋쟁이 이제 옷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 많이 쓰고 하는데 이제 저는 항상 그 거기에 못 쫓아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중국 사람이냐고 먹는 건 잘 먹는데 옷은 굉장히 아무렇게나 입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요즘 이제 한국의 영향 때문에 주로 예, 한국의 영향 때문에 한국의 뭐 이 온라인 매장에서 직구하느라고 난리. 그것 때문에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카드 결제 해외에서 제대로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쳤던 게 그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옷을 좀 사서 입고 싶은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것 때문에 그 외교망을 통해서 아마 불만이 접수가 됐는지 그때 그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간소화 한다고 그러더니 간소화 안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게 온라인 결제하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우리 지금. 무슨 키 설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은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 보면 물론 사치하는 계층에서는 뭐 의식주행 할 거 없이 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지만, 자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그 우리가 물론 그런 시기가 오면 안 되겠지만 인류가 이제 다시 근본을 생각해야 될 어려운 시기가 되면 묵자의 이런 구절들은 훨씬 더 빛을 발하는 주목을 받는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걸 3이라고 붙여놨나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1, 2, 3번의 3부 왕부라고 하는 사람은 동한 말기에 2세기 때 그러니까 서한 동한 벌써 이제 한나라 시대가 벌써 이제 다 간 거예요. 한나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야말로 네, 그 한 고조 그 하나의 역참 지방에 불과했었던 한 소읍의 역참의 이제 정장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자기 세를 귀합해 가지고 초패왕 항우랑 대항을 해 가지고 항우에 부하였다가 항우를 등지고 일어나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고 싸워서 결국 사면초가 만들어서 초나라 무찌르고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세웠고 상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압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또 저 흉노가 북방에서 너무나 강성하고 그게 흉노가 이제 그게 훈족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한 무제 시대가 되면은 흉노를 정벌해가지고 좀 제발 중국 국경에서 좀 사라져라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가서 소탕도 하고 밀어내고 해가지고 그 애들이 점점 이 저 그 유라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그 훈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헝가리를 만들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민족 이동이 되니까는 게르만족 이동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동로마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비 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예, 나비 효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나비의 날개짓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기에 예, 뭐 파동에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무슨 폭풍을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말처럼 그보다는 훨씬 더 명징한 흐름이었습니다만은 그 한나라 때 그 인류사적으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되면은 원래 한나라는 외척과 환관 때문에 이 고생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한 시대는 외척 때문에 예, 그렇게 힘들었고 중간에 신이라고 하는 왕망이 세운 나라도 왕망이라는 자체가 외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그 저 동한 시대가 되면은 외척을 견제한답시고 외척을 멀리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환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태감들이 또 그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한 번은 그 환관들이 한 번은 또 외척들이 환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외척을 끌어들이고 외척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환관을 끌어들이고 그냥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게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시달리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황건적의 난이라는 것을 맞게 되고 전국에서 36만 명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두미도라는 게 일어나고 도교 민간 도교가 크게 발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상층에서는 뭐 오경 박사니 이런 거 통해서 뭐 그 전에 경금고문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오경 박사 세워 가지고 뭐 그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한 통치 이데올로기를 구축을 하면서 뭐 삼강오륜 이런 거 사회적으로 질서를 갖다가 들이우고 이렇게 했지만 민간에서는 그런 게 다 뭡니까? 부족 태워서 병 고치고 그 물에다가 타 가지고 마시고 이제 이러는
그 부수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민간에서 도교가 한창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두미도나 이렇게 황건적인 난이라는 황건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렇게 그 황건 아닙니까? 노란색, 누런색 이 두 건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같은 그 말하자면은 반체제의 군사들로 일어난 사람들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오행 이 오행의 관계에서 도교적 이 말하자면은 그 이제 하나의 그 실천 그 술법들을 통해서 이제 민간에 전파해 나갔었던 그러한 이제 도교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농민 전쟁이라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삼국 시대까지 가면은 거의 삼국 시대만 해도 그 한 위조니까 위 한 나라를 무너뜨린 게 결국 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나라로부터 삼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위촉오 그게 60년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건적의 난으로부터 60년 전쟁 삼국연의에 나오는 그 삼국지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중국 역사가 5천 몇백만 중국의 인구가 5천 몇백만 인구가 이 70, 80년의 전쟁을 끝내고 보니까 10분의 1, 500 몇십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10분의 9가 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사라진 중국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그 고대 역사에서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중국의 한족들로서 북방의 이민족들이 그 자리를 채우러 내려오니까 이제 인구가 다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북방 민족들을 또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한 사람들 그게 이제 오늘날 저 대만의 총통으로 선출된 차이잉원 같은 그 아시죠? 여성 대통령, 여성의 이제 총통. 그분도 그렇고 뭐 손문 순우원도 그렇고 다 객가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하카라고 부르는 그 하카라고 하는 그 객가족이 바로 이때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이때서부터 떠돌이가 됐다는 사람들이에요. 객가니까. 개구로. 예. 개구로 떠돈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원 지방서부터 그때서부터 밀려가지고 예, 복건 지방이라든가 뭐 그 이남 쪽으로 광동이라든가 복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밀려서 배 타고 이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해갖고 오늘날에 뭐 인도네시아니 말레이시아니 싱가포르니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화교들 예, 그리고 뭐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주요 화교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객가족이잖아요. 이제 이때 바로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아주 수천 년, 2000년 전부터 객가족의 이동이 시작됐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객가족은 이제 뿌리는 한족이라고. 때에 바로 환관과 외척이 국정을 농단하면서 왕권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또 국경 밖에서는 이민족이 부단히 침공을 하고 그러니 백성들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예, 이러한 국가 존망이 벼랑 끝에 걸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때에 이제 잠부론이라고 하는 잠은 말 그대로 잠룡은 물룡이라 그래가지고 잠룡 주역 건괘에 나오는 이제 괴사죠. 그 잠룡, 효사 중에 한 잠룡이라는 거는 밖으로 승천하고 밖에 나오지 않은 용이에요. 물 속에 잠겨 있는, 땅 속에 잠겨 있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잠룡은 물룡이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룡이라고 하는 거는 쓰지 않는, 등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세상에 나가면 예, 어떤 식으로 뭐 등, 뭐 승천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한한 끝이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아니한 인물이 초야에 파묻혀서 스스로를 잠부, 예, 묻혀있는 한 지하비, 한 남자 사내다.
이렇게 해서 잠부라고 자기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잠부예요. 이 책의 화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동환의 말기 때 사상가인 왕부라는 사람이고요. 정확한 뭐 생존연대는 지금은 이제 밝힐 수가 아직은 없나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은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부로는 뭐 읽어보면은 뭐 번역도 아주 뭐 깔끔하게 이제 되어 있고 잘 고르면 이제 거기에서 한 구절을 제가 바로 이거는 상나라와 진나라에 관련된 건데요. 다들 이제 아는 거죠. 폭군 주 아까 이제 썼죠. 여기 주 이 상나라의 이제 마지막 임금 폭군이죠. 그때 주 하면은 이제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 달기. 예, 그 달기 악녀이자 미녀이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옛날 주가 여색을 좋아하자 구후는 이제 당시에 귀후라고 하는 게 발음 때문에 이제 구꼬우 이런 식으로 아마 예, 표현이 돼서 그 어쨌든 이 상나라 주임금 때의 제후입니다. 근데 아첨을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 안 그랬으면 되게 억울할 텐데요. 죽고 나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아첨을 잘한 인물로 이런 게 역사죠.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무서운 게 역사인데 어쨌든 여색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구후가 그에 맞는 여자를 바쳤다. 주는 대단히 기뻐하여 천하의 그 어떤 미인도 이만 못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애첩이죠. 달기에게 물었다. 이제 달기는 뭐 사실 실존 인물인지 알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고는 전해집니다만 달기가 여기에 잠부론에도 왕부라는 인물이 잠부론을 쓸 때 달기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그 당시에도 천년 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받아서 하나의 우화식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은 또 여기서 그 항상 나라가 망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데는 여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역사 기술의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잠부론에 나오는 하나의 화법입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원문이 이게 하도 유명한 구절이라 원문을 뒤에 수록을 해놨으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요 대조를 하면서 이건 워낙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한문들은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들어와서 임금을 모시면 자기의 사랑을 뺏기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거짓으로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 내 위부이 읍왈이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거죠. 임금의 연세가 늙으셨습니까? 그죠?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명철함이 쇠하셨습니까? 어찌 이와 같이 추악하게 생긴 걸 보고 예쁘다고 하십니까? 이 말에 그 주 임금은 생각을 바꾸어서 밉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 때도 이제 없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 자기 애첩이 이게 울면서 저렇게 못생긴 걸 가지고 예쁘다고 그러다니 늙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금방 생각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러나 달기는 그로 인해 천하 사람들이 더 뛰어난 미인을 갖다가 바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후의 부도함은 도를 어김은 도를 지키지 아니함은 바로 이러한 짓으로 임금을 미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께서 이런 자를 죽여 없애지 아니하면 뒤에 똑같은 짓을 하는 자를 어찌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이제 미녀를 바쳤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드디어 그 여자는 포를 뜨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거 그래서 이 포를 떴다는 말이 두구두구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구절 때문이에요. 사람을 갖고 포를 떴다. 뭐 젓갈을 담궜다. 뭐 이런 말들이 욕설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욕설 중에 그게 실제 역사 근거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그리고 구후 그 여자를 바친 구후는 삶아버렸다. 예, 팽 이거죠. 자 그런 다음부터 천하의 예쁜 딸을 가진 자는 모두가 집안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예쁜 딸 있다는 소문이 주왕에게 알려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화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폭군으로서의 주, 그리고 그 항상 나라가 멸망할 때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자 애첩 탓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중국 역사 기술의 하나의 법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라 전설에 아직 뭐 분류에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터도 나오고 유물 유적고 서적에 관련 기록도 나오는 하은주 가운데 하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걸 임금 포악한 걸 임금 곁에도 그런 그런 어떤 뭐 독부 요첩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을 볼까요? 진의 멸망 하면은 그 진 하면은 또 진시황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때는 재상이 조고였잖아요. 조고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간악한 이제 인물. 이때 이제 빠카야로라고 하는 그 일본의 요괴에 나오는 빠카. 예, 그렇죠. 빠가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그거죠. 예? 이 지로 위마에서 나온 요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사슴을 구별 못하는 놈 이런 뜻이죠. 예, 예. 조고가 그 유래가 여기 이 글이에요. 바로 빠가야로라는 말이 조고가 진나라를 전행하면서 장차 2세까지 죽이려고 이에 짐짓 일부러 먼저 여러 무리에게 자신의 권한을 시험해 본 거죠. 아주 이때 그러니까 어떤 이가 사슴을 임금에게 바치자 이걸 준마다 아주 훌륭한 말이다. 그러니까 2세가 이걸 보고는 사슴입니다. 그 왕자니까 예, 왕자가 재상한테 여보시오 이거 사슴이지 그러니까 조고가 말입니다 하자 이세는 눈을 바로 뜨고 자세히 본 다음에 승상께서 잘못 알고 있군요 이는 사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조고는 끝까지 말이라고 우겼다 대단한 거죠 대담한 거죠 이에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어보자 신하들 중에 혹자는 이세의 편을 들어 조고가 틀렸다 이렇게 바른 말을 했다는 거죠. 조고는 이를 보고 이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모두 임금에게 아첨하여 임금을 미혹하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충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죽여버렸다. 이렇게. 그로부터 감히 정간을 하는 자가 없게 되었고 조고는 마침내 뭐 망이궁이라고 하는 그 궁에서 이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이제 이걸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그 줄을 한번 보시면 조고라고 하는 인물. 이거 뭐 그 인터넷에 있는 두산 뭐 백과사전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진시황제를 따라 여행하던 중에 시황제가 평대 지금의 그 허베이에 있는 그 평대에서 이제 죽고 난 뒤의 얘기예요. 예, 승상 이사와 짜고 조서를 그 임금이 이제 내리는 명령서죠.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시황제의 아들 부소와 장군 목념을 자결하게 예, 만듭니다. 그리고 시황제의 우둔한 막내 아들 호해를 이세의 황제로 삼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어 진나라 공자 공녀 24명을 다 죽이고 이세의 황제에게 참소하여 기원전 208년 이사를 또 처형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황제 이세마저 또 모사를 해요. 그 얘기입니다. 망의궁에서 이세를 죽이고 또 자영을 옹립해서 진왕이라 부르게 했으나 또 이때 자영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삼족도 함께 멸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동아시아 사람들의 그 통치자들의 이제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왕이 굉장히 그 악독한 왕이 있어서 혼자 세상을 움켜쥐고 그렇게 천하를 박해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거기엔 간신이 있거나 뭐 그 역할로서 독부를 거기에다가 역사적으로 기술을 한다든지 그런데 실제로 또 달기와 같은 이러한
독부에 관련된 실제 역사적인 증거 자료나 이런 게 나오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가부장적 사회, 그러니까 유가적 가부장 사회의 왕권을 가지고 이끌어온 이러한 그 왕조들이 그 왕조의 멸망을 기술할 때 자기 책임을 어떻게 보면 여성성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들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좀 지금에 와서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법으로 또 사회 제도 속에서 실천이 되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읽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여성 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왕조든 이제 멸망하는 시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언론이라고 하는 거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인들, 언론들, 뭐 충신들 이제 이런 사람들서부터 이렇게 함정을 파서 없애버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잠부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이 멸망에 가는 한 나라가 왜 망하는가를 이 잠부의 관점에서 탄식을 하면서 통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써 내려가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나오는 말 보시죠. 정약용의 그 체대론이 아주 유명한 거를 제가 하나 인용을 해봤습니다. 옥민심서의 마지막 부분에 공직자가 임무를 마치고 떠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준비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령직은 반드시 교체가 있기 마련이다. 영원히 수령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교체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연연해하지 않으면 백성이 존경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정약용 선생의 글입니다. 속담에 벼슬살이는 머슴살이라고 했으니 아침에 승진했다가 저녁에 쫓겨날 수도 있을 만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벼슬살이다. 그런데 수령으로서 천박한 자는 관할을 자기 집으로 알아 오랫동안 누리려 생각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상급 관청에서 공문이 오고 여각에서 통보가 오면 여각은 이제 나루터 근처에 있는 당시 큰 짐들이나 화물들이나 이제 이런 거 맡겨놓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전당포 역할도 하고 했던 이제 곳으로서 당시에는 정보 통 역할을 했던 곳이겠죠. 어쩔 줄 몰라 하기를 마치 큰 보물이라도 잃어버린 것 같이 한다. 처자는 서로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전과 종들은 몰래 훔쳐보고 비웃는다. 관직 외에도 잃는 것이 많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관직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그네들의 실제로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마음, 그 마음까지도 이제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날에 현명한 수령은 관할을 여관으로 여겨 이른 아침에 떠나갈 듯이 늘 문서와 장부를 깨끗이 해두고 항상 행장을 꾸려놓아서 마치 가을 새매가 가지에 앉아있다 훌쩍 날아갈 듯이 하고 한 점에 속된 애착도 마음에 품지 않는다. 교체한다는 공문이 오면 즉시 떠나고 활달한 달이죠. 활당이 아니라 활달한 마음가짐으로 미련을 갖지 않았으니 이것이 밝은 선비의 행실이다. 옛날 양말리는 양말리라고 아주 유명한 그 양성제 그 그림 이런 거 찾아보면은 막 나오죠. 양말리 이 양반은 관직에 있을 때 시인이기도 했고 서울에서 본가까지 돌아갈 만한 노자를 계산해서 상자에 넣어 침실에다 두고 가족들에게는 한 가지 물건도 사지 못하도록 경계시켰다. 또 돌아가는 짐에 누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죠? 날마다 짐 꾸리기를 재촉하는 사람처럼 지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재 같은 분을 존경하는 뜻에서 인용한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냐 하면 벼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옛사람들의 뜻이었다. 교체되고서 슬퍼한다면 수치스럽지 않은가. 교체되면 당연한 게 왔다 생각하고 훌쩍 일어날 수 있도록 짐까지 다 이제 꾸려놓고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사대부들의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워낙에 당시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뭐 돈 주고 양반의 호적을 사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 아주 뭐 전 인구의 6, 70%가 양반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미 이 계급, 사회 계층 계급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진 정도로 아주 혼란한 때죠. 그러니까 유교적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상당히 이제 이게 흐트러진 거거든요. 사회 기강이. 이제 이러한 때에 그 목민관으로서 이 사대부가 벼슬하는 사대부가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 이제 그거를 다 마지막 한 구절 설위가 만경 전북 김제다 지금의 이제 김제죠 만경 현령 때의 일이다 그는 사람 됨이 청렴하고 조심스러웠는데 감사의 잘못된 견책을 받아 홀을 던지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관직에 있는 벼슬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이렇게 주걱을 이렇게 뭉뚝하게 깎아놓은 것 같이 생긴 그러한 나무 재질의 이 말하자면 일종의 신분증이죠. 예, 신분증. 그거를 내 던짐이고 떠나며 이런 시를 남겼다. 두어 해를 강군에서 홀로 검은 거 올렸으니 그 가락의 뜻은 산 높음과 물 깊음에 있었네. 그러니까 유가적 문인화의 풍경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항상 산수는 나오죠. 산수는 나오나 그 산수가 뭐 굉장히 어떤 신비롭거나 뭐 아름답거나 그 산수미 자체에 그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산수 속에 홀로 홀연하게 있는 그 어부라든지 또 그 은자라든지 또는 그 은자에게 의탁한 선비의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선비가 갖고 있는 심태, 그 맑고 깨끗하고 한 점 이 자연에 누가되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윤동주가 묘사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늘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청정한 그러한 그 독서인의 이제 자세 이런 것이 투영된 것이 문인화의 경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벌써 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가락의 뜻은 산 높음과 물 깊음에 있었네. 세상에 종자기의 귀를 만나기 어려우니 타는 가락에서 누가 배가의 마음을 알. 이 배가와 종자기라고 하는 고사는 또 들어보셨죠? 이게 지음이라고 하는 말에 지음지교라고 하는 그 우리 그 성어 속담에 이 말하자면 원류가 된 게 바로 이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겠죠. 춘추시대 말에서 전국시대 초 아까 그 나온 바로 그 묵자 시대에 활약했었던 그 지식인들 지식인들이 아니라 이제 악사 악사 중에 그 배가라고 하는 그 뛰어난 이 거문고를 타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작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친구는 별 지위는 없고 그냥 이 야인이었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종자기는 배가의 감정 상태를 늘 연주만 듣고 아는 거예요. 멀리서. 이 사람은 왕실의 악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표정을 볼 수도 없는데 멀리서 궁실 밖에서 자기 친구 배가가 이 연주에서 뚱뚱 울려 나오는 거문고 소리를 들으면 오늘 이 친구가 어떻구나.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정말 이 근사하게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없을 정도의 아주 그러한 깊은 것이었는데 이제 병으로 그 죽었다 이거죠 그 들어주던 친구가 그렇게 일찍 죽고 나니 배가 절현이라 배가는 자기의 이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다 끊어버리고 세상을 그냥 떠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음지교라고 하는 지음, 내 음악, 내 연주 소리를 들어 아는 사람, 지음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뭐라 그럴까 요즘으로는 가장 깊은 친구를 요즘 뭐라고 부르죠? 절친, 예, 절친 베프 들어보셨어요? 베프? 예, 베스트 프렌드의 그 줄임말인데
그런 뜻으로 이제 지음지교라는 말을 그 옛 동아시아 사람들은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그 자기가 이 세상에 검은고를 울리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냥 후련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억울하지만 예, 누명을 받고 그 뭐 하니까 그냥 호를 내던지고 떠나면서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뭘 구구절절하게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뭘 다시 뭘 쓰고 탄원서를 뭐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떠났다.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관직에서 이제 정약용도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정조가 워낙 아꼈다고 하고 또 주변에 이제 뭐 그 집안에 천주교 그런 이력 때문에 워낙에 주변에 공격도 이제 많이 받고 하니까는 그 더 큰 공격을 받아서 화를 입기 전에 정조가 감싸는 차원에서 이렇게 귀양 보내고 이러는 것도 몇 번이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억울한 일도 사실은 많이 겪었고 또 강진에 유배돼서 거의 한 20년 가까운 한 18년 세월을 거기에서 유배를 당하고 하면서 그때 그 외가가 거기서 서포트를 안 했으면 아마 그 300권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저작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그 학자로 그러니까 총해봤던 그 정조의 이 신하로부터 대학자로 나는 과정에 18년 유배가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뭐 정조도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는 정순대비가 이제 섭정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다 뭐 거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제 예 말하자면은 저 제거를 당한 거죠. 그 일파가 예 남인 세력들이었죠. 저 그렇게 되면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예 억울하게 그 이 저 뭡니까 이 파면 당하고 귀양 가고 이러는 사람들의 심태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적 지식인이라고 하는 존재에는 항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세상이 임금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른 신하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어떤 죄를 내가 범하고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본적으로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제 명운을 놓고 이제 생각하는 게 유교적 지식인들의 하나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치가 잘못되는 것, 또 정치가 부패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적어도 성리학 시대 이후의 지식인들의 시대에는 임금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신하에게도 자기 임금의 그 삐뚤어져 가는 그런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충신들은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간신들도 그 권세를 나누어 가지려고 하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일세를 풍미하는 간신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중요한 뭐 유교적 그 전통 그리고 또 유교적 전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묵과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은 동아시아의 민낯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